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16쪽 맞춤법 31항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맞춤법 30항 엄청 중요했죠? 사이셔 표기한 거 했고요. 오늘은 31항 읽어볼게요.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소리나 히읗소리 같은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어라 라고 했는데, 1번 보면 뎁사리가 있죠? 대는 대나무의 대를 말하고요. 쌀이는 쌀이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명사와 명사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이숏을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뒤에가 된소리죠. 된소리가 사이숏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이렇게 써줘야 맞죠. 그죠? 지금 맞춤법 규정을 따지면 이렇게 써줘야 될 텐데, 사람들이 대쌀이라고 하지 않고 어른들이 뎁사리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렇게 규정을 보세요. 두 마리 어울릴 적에 비읍소리가 덧나면 덧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라는 겁니다. 다른 단어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왜 다른 단어를 드냐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들어보지 않은 말이죠. 그죠? 옆에 있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매는 매지다, 차지다, 매지다 할 때 매를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대로 하자면 몇살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가 딘소리이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몇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른들이 몇살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맵살이라고 발음을 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긋소리가 덧나, 비읍소리가 덧나면 소란으로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고중법을 배우고 나면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합용병서라는 말을 배우긴 했는데, 자, 합용병서 기억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배운 적이 있다 손들어 보세요. 어떤 거 있죠? 대충 자음이 여러 개 있는 거. 맞아요. 대답했으니까 설명 들어갑니다. 안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합용병서를 가르쳐 줬어요. 배운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르쳐 줬다고요. 근데 복습을 하고 온 사람은 이해가 돼서 이 추가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왜 그런지, 자, 맞춤법 있잖아요. 맞춤법. 자, 지금 맞춤법을 하고 있는데, 맞춤법은 발음이 아니고 어떻게 쓰냐 아닌가? 어떻게 쓰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야. 여러분들이. 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고요. 그러면 의대 앉다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니은 지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왜 받침에 니은 지으신지 이유를 설명해 준 게 나을까? 아니면 반복 학습에서 애월하게 가지고 앉다 이렇게 쓴다라고 가르쳐 준 게 맞을까?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초등학교 2학년한테. 아니면 그냥 받아쓰기 할 때 그냥 닥치는 대로 애월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맞아 손 들어보세요. 그냥 애우죠. 그래 안 그래? 그잖아요. 그래서 실은 원래는 그냥 소리가 이렇게 애호를 하려고 했는데, 합용병서를 안 닥해서 두 명 때문에 두 명이 손들었거든요.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이런 단어가 중세국어에는 합용병서였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쌀이하고 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합용병서에서 앞에 있는 빕이 이 받침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합성어나 파성어 될 때 예외 없이 다 그런가요? 예외 없이 다 그래요. 예외 없이 다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아, 예외 없이 다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두면 좋은데, 그냥 합용병서를 몰랐던 사람들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낫죠. 자, 왜 다 그런지 해볼까요? 차지다 쌀이면 찹쌀이에요, 찹쌀. 조이다 쌀 붙으면 좁쌀이고요. 그의 새로 난 쌀은 또 햅쌀이에요, 햇쌀이 아니고. 이런 식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아, 전해가 합용병세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입니다. 히오스가 덧나는 것 그랬습니다. 히오스가 덧나는 머리카락 한번 봐볼까요? 머리에다가
가락이 붙었어요. 머리에다 가락이 붙었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명사와 명사가 결합이 돼가지고 명사와 명사 결합돼서 맞춤법을 쓴다 라고 하면 머리가락이거나 아니면 머리가락이 되겠죠. 발음이 머리가락이면 머리가락을 써야 되고 머리가락이 맞겠죠. 원초고 따지면. 그래서 숏을 쏘져야 되는데 저 상태대로 머리가락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했다? 머리카락이라고 아무 의미 없이 이 기억이 기억으로 발음되더라도 그렇게 적어라 라는 건데요. 그렇죠? 혹시 히읗 종성 체언을 배운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히읗 종성 체언을 배운 적 있다. 없으면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살코기, 마파람, 암팍, 숙회, 숙허, 수탁, 암캐, 암탁 이것들은 과거 히읗 종성 체언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배워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아 이렇게 적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처음 공부하실 분들은 아 이게 맞춤법 이렇게 쓰네 라고 해가지고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내가 다 외워버리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벽이 쌓으면 이게 왜 그럴까 라는 나중에 받아쓰기 맞춤법은 아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게 낫고 왜 그런가는 나중에. 알겠죠? 어느 정도 지식 쌓으면 나중에. 그래서 살코기, 마파람,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으로 했지. 왜 머리카락으로 안 적은가? 발음이 그래서 그렇군, 이렇게. 그렇게 오시면 돼요, 발음이. 봐봐, 어문구쟁이 그랬잖아. 발음이 그렇게 소리나면 소리나서 적으라고. 그래서 살코기, 마파람, 암팍, 숙회, 숙컷, 수탁, 암키, 암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곳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암컷, 수컷 할 때, 암수라는 이 접두사는, 뒤에 있는 동물이 나오면, 뒤에 있는 동물을 뭘로 바꿔주더라? 거센 소리로 바꿔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꿔줘. 거센 소리로 바꿔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단어가,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사이숏을 쓸 수가 있던가 없던가? 없죠. 그렇죠. 사유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말에는 암컷 수컷을 의미하는 암수 알죠? 암수. 여자가 뭐야? 암. 남자가 수 이렇게 되잖아. 아, 암컷 수컷 할 때 숫에다가 이렇게 숫 뒤에 사유숏을 쓸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암소 반대말 수소를 적으면 자 이렇게 적을 것도 같은데 내가 방금 수에다가 쉬어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 말은 맞을 거 틀릴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수에다가 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알겠죠? 근데 수에다가 숏을 쓸 수가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쓰는 예외 세 개가 있습니다. 예외 세 개가 이렇게 뭐냐면 숨량, 숨염소, 숫지 이렇게 세 개만 예외로 수에다가 숏을 쓰고 나머지 동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에다 숏쓰는 숫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꽤 오래된 사건인데요. 농심 새우깡이라는 그 과자가 있죠. 이 놀이방 새우깡이라고 엄청 큰 새우깡이에요. 거기에 옛날에 매운 새우깡이었거든요. 매운 새우깡인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오, 쥐나무 사건 알아? 그 사건 아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거 많이 아네. 그거 아는 사람은 서른 넘은 사람들 아닌가? 한 12년 되지 않았나? 아닌가? 뭐 알 수도 없고.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새우깡을 텄는데, 매운 새우깡을 텄는데 안에 쥐가 있었습니다. 쥐 뭐가 있었냐면, 머리가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자, 그 정도면 농심의 주가는 바닥이 나야 될 것이고, 사건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농심의 회장이 너무나 사건 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자세.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농심이라는 제품이 더 믿음이 가는. 누가 신고를 했어. 그게 나왔다고. 이해 돼요? 신고하면, 여러분들이 사장 같으면, 사장이 회장 같으면, 그런 보고가 왔어. 또 여러분들이 실무자 부장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진짜 봉지에서 쥐가 나왔는지 안 되면 확인해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블랙 컨슈머야. 예를 들면 악덕 소비자야. 이럴 수도 있잖아. 돈 받아 처먹으려고. 다른 회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알아보고 뭘 원하냐. 돈을 원하는지, 이해 돼? 진짜 밝기증 맞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 접수하자마자 보고가 되자마자 본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회장이 무조건 사과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과한 거 인정할 무조건 사과야. 사과 농심새우깡 보면 뒤에가 생산 공장과 날짜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나온 그 공장 있잖아. 공장 자체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건을 키워본 거야. 더 공장을 없애버렸다니까. 아예 공장 자체를 아예 없앤 거야. 없애버리고 사과를 키워본 거야. 만약에 이게 잘못된 고발이다. 그러면 뒤지는 거, 사람이 뒤지는 거죠. 그 회사가 그 농심 그 공장 자체를 없애버리고 철수. 그 조치를 지금 그날 바로. 사건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어디서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중국 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그 사건 때문에 더 믿을 만한데 좀 보상 충분히 해줬겠죠.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노래방 새우깡이 매운맛이잖아. 이 쥐가 양념이 돼갖고 들어갔어요. 양념지입니다. 알겠죠? 양념지만 뭐다? 술에다 쇼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간보다 쇼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수업하다가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 아주 바빠가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이야기한다는 건다 수업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적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남부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에다가 숏을 안 쓴다 했고, 쓰는 것은 양념지만 있고, 그 다음, 뒤에 오는 동물이 다 뭐로 된다는 거야? 거센소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죠. 거센소로 바뀌는데, 문제는, 요거는 다 당연한 말 아닌가? 수에다가 뒤에다가 뭘 쓰라겠습니까? 거센수를 쓰라겠습니까? 뭐이 정도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이걸 외워야 돼요. 웬고하니 이 중에 동물이 아닌 것은 두 개가 있죠. 기와하고 돌적이. 그죠? 나머지는 동물이죠. 그죠? 수컷도 이제 동물이니까. 이 단어들만 뒤어오는 소리를 뭘로 적는다? 대는소, 아니, 거센소로 적는다. 그러면, 나머지 동물은 거센소로 적어? 예사소로 적어? 예사소리로 적는다. 예를 드는 게 물론, 소는 거센소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만 뒤어오는 소리가 뭘로 바뀐다? 거센소를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하나 이해를 한번 들어봅니다.
수컷 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었어. 맞는 표기일까요? 틀린 표기일까요? 맞는 표기겠죠. 수컷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맞는 표기일까요? 맞겠죠. 수컷에 얘가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썼습니다. 맞는 표기일까요? 틀린 표기일까요? 맞는 표기겠죠. 이랬으면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 이게 동물들이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될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걸 외워야 돼. 몇천 가지 이상 된 걸 외워야 돼. 몇 개 안 된 걸 외워야 된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아하 이런 말들은 수에다가 숏도 쓰지 않을 뿐더러 뒤어오는 자음이 거센스가 되지 않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참고로 이 외우는 법들이요 다른 강사들이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알겠네요? 그러니까 좀 우습더라도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나는 어떻게 보냐면요 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외우거든요. 그러면 닭 쫓던 개니까 닭 달개 새끼가 되고 닭 쫓던 개니까 개하고 개 새끼가 되겠죠. 지붕 쳐다보니까 지붕에 기와가 있고 밑에 돌쪼기가 있고 그런 집은 돼지하고 당나귀를 키우고 이것들 다 수컷이다 이렇게 오는데 아니면 쉽게 오는 방법도 있어요. 나하고 색상이 같아야 돼요. 먹을 수 있고 없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색성으로 해도 아주 좋은 끝나는데 먹을 수 있고 없고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걸 먹다니 막 이러거든요. 그럴까봐 알아서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 가장 좋고 아니면 식성이 나랑 같든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준말 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주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자 기러기야 기러가를 보시면 기러기야 요거를 준말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기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원래 본말, 얘가 준말. 그러면 길어 기니까 뒤에 기역 받침이 밑에 받침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개구리야 개구라. 어제 그저께 엊그저께 보세요. 자 엊그저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것도 같은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지역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제 그저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어제 그저께의 줄임말이니까 어제의 줄임말이니까 지읒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죠? 그래서 오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란도를 안 쓴다 했잖아. 이렇게 쳐봐요. 밑에 어저저녁 어쩌녁 인호화 보세요. 인호화를 보시면 주로 우리가 야 인마 이렇게 하거든요. 인마가 아니고 야 인마 이렇게 쓰는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논 아의 준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놈아의 준말이에서 이놈 할 때 니은이 밑으로 들어가고 미음이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준말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무릎팍, 물팍, 가리가리, 갈가리, 알겠죠? 가지고 갖고 뒤도. 자, 이 외에를 보시면, 받침 소리가 올라오부터 해서 바구장이 박장기, 어금백이다, 엄백이다, 박가법박. 이거 뭐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박가벽을, 자, 만약에 밥벽을 이렇게 쓰고 싶어, 사람들이. 이게 본말이고 바깥벽을 밥벽이라고 준말로 많이 쓰거든요. 밥벽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많이 쓰는 말로 바꿔볼게요. 많이 쓰는 말로.
씨름용어에 안다리 글귀가 있어요. 안다리 반대말이 밭다리예요. 밭다리. 그럼 밭다리를 이렇게 쓸 것 같아. 근데 바깥에 이게 분말이고 이게 이제 준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티읕이니까 얘가 뭘로 바뀐다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원이 뭔가를 알아두시면 이게 안다리 또는 밭다리 이렇게 되는 이거 들어봤죠? 이런 말은. 그러니까 준말을 썼을 때 어떻게 정리를 아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결국 소리가 중요하죠. 소리가. 그렇죠? 그 다음 밑에가 중요한 말이 있긴 한데요. 가시다 갔다 뒤다 했다가 보시면 그 별표. 실은 말이 별표지 어문 규정에 있는 이 단어들은요 다 하셔야 돼요. 여기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인데 보시면 카메라 이쪽 보세요. 가지다, 갔다, 디디다, 딛다,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어떤 구조인가를 한번 가르쳐 줍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가지다 갔다를 줄여 쓰잖아요. 이게 원래 뭘까? 본 말이겠죠. 그러면 얘가 뭐야? 준 말이잖아.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가지의 줄임말 지역받침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죠? 디디다도 디귿이니까 딛다. 머물이니까 머물, 리얼이 내라고. 서두르니까 서둘, 서투르니까 서툴이 되겠죠. 다 본말과 준말 간의 관계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어간을 한번 봅시다. 어간을 보시면 가지다의 어간이 어디까지가 가,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가지다의 어간은. 가야 가지야. 가지죠, 가지. 가지까지가 어간입니다. 어간이죠. 갔다의 어간은 뭐예요? 갓, 그렇죠, 갓. 디디다의 어간은요? 디디. 딛다는요? 딛. 머무르다는요? 머무. 그렇죠, 르까지죠. 머물다는요? 머물. 서두르다는 서두르, 서둘다는 지금 어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르, 서투르다는 서투르, 서툴다는 서툴이 어간이고 나머지 다가 어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미 고가 오면 어미 고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돈을 가지고 갔다. 돈을 갖고 갔다 라고 해서 돌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돈을 아니요 팔을 디디고 있다, 팔을 딛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머무르다도 머무르고 있다, 머물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서두르고 있다, 서둘고 있다가 되겠죠. 서투르고, 매우 서투르고, 매우 서툴고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뒤에 어미가 왔어. 어미가. 이거 어미죠? 어미가 잠으로 시작하는 어미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가? 그렇죠. 잠으로 시작하는 어미네요. 그죠? 자, 잠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때는 본말과 준말이 다 맞습니다. 본말과 준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뒤에가 어가 왔다 라고 하면 어가 이제 어미죠. 어미 어는 잠으로 시작하는 어미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야?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어간이 가집니다. 거기다 어미 어가 붙어요. 이게 돼요. 근데 준말에 어간 갓에다가 어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섯 개는 본말과 준말 관계가 있는데, 자음 어미로 시작된 말, 자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올 때는 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버리면 활용을 뭐 뱉기 못한다? 본말 뱉기 못하고 준말은 할 수가 없다가 핵심입니다. 이 가지어를, 요 지어를 또 축약을 하면 가져 이거는 되죠. 그럼 얘도 보시면 발을 디디어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발을 디더 여는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요거는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된다고? 맞춤법이 안 된다고. 얘는 됩니다. 그럼 얘를 또 디어를 줄이면 발을 뭐는 될까? 디디어 요거는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뭐루에다가 어를 집어넣으면 이건 되죠. 머무리에다 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르 불규칙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머물러가 되죠. 이거는 됩니다. 근데 머물에다가 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에다가 어를 집어넣어도 서둘러는 되지만 준말에다가 모음을 보면 얘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투르에다가 어가 오면 서툴러는 되지만 서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그 외에도 모음 어미가 오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모음 어미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요 다섯 개만 그렇습니다. 요 다섯 개 세트만. 알겠죠? 넘깁니다. 삼삼왕.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 자, 그것은 줄어서 준말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당연한 말이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너를 널 무엇을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무얼 뭘이 다 되죠. 그죠? 자 봅시다. 무엇이란 말과 무어란 말이 같은 뜻인데 받침이 있냐 없냐 차이만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줄여서 뭣 그리고 무어를 줄여서 뭐 그래요. 그러면 요 네 개가 다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있죠? 그 다음 그 애는 걔는 걔, 그 애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그리로 글로 이리로 아 이런 거 다 되구나. 거리로 가라, 글로 가라, 이리로 와라, 일로 와라. 아, 이거 다 되는구나. 준말이니까요. 34항입니다. 모음 아어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아, 어시 올 때는 준대로 적어라. 라고 했는데, 자, 동사 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다의 어간이 가죠. 여기에다가 어미 아가 붙었다. 그러면 가, 아가 아니고, 야, 빨리 가. 이렇게 되죠. 탈락 현상이죠. 동음 탈락.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 볼까요? 가, 앗, 다가 붙으면 가, 앗, 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렸고 어떻게 된다? 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에다 아서가 붙어도 가, 아서가 아니고 못 가니까 가서가 되겠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 나, 낫다. 알겠죠? 밑에 주의하라 시오프 규칙이 나왔는데요. 자, 이 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낫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죠?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자, 우리가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긋다에서 어간 긋에다가 어를 집어넣었더니 쇼불규칙을 배운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더라? 그어가 돼서 무슨 불규칙이야? 쇼불규칙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다하고 밑에 났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인데 나에다가 아가 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낫에다가 아가 붙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아자는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질 수 없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게 거기 있는 쇼불규칙.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문장으로 되면요. 어렵게 문장으로 되면, 자, 병이 있었습니다. 자, 병이 나다, 병이 났다. 둘 다 쓸 수 있나? 뭐만 맞나? 병이 나다, 병이 났다. 둘 다 쓸 수 있죠? 위에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요거는 좋은 거. 완쾌 쾌유잖아. 이건 발병이고요. 그러면 병이 나 이렇게 써야 돼요. 병이 생겼다고. 병이 나 하면 이제 퇴원해야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뭔지 알겠나요? 그럼 불이 나. 불이 나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그렇죠. 위에 거란 걸 알 수 있죠. 대답을 잘해서 하나를 더 합니다. 안 했으면 원래 끝났는데. 자, 이 나다에다가 앗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 탈락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병이 낫다를 쓰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나았다가 되는 거죠. 불이 났다는 위에 거고요. 불이 나았다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주셔야죠. 그 다음 밑에 그게 이제 주의 시오불규칙 활용 이야기고요. 붙임 1 보시면요. 아이의 자, 어의 자 뒤에 어엇이 줄 때는 준대로 적으시오. 자, 게다에다가 어가 붙었어. 그러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죠? 그러면 게 었다는 당연히 게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내었다 배워볼까요? 배어를 줄여서 배가 되는 거고요. 배었다를 줄여서 뱉다가 돼. 자, 봅시다.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우리말에 아이에자에다가 어가 붙으면 어떤 경우라도 줄어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어이에자에 어가 붙었다.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다 예외 없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면 이 애가 학생, 잠 좀 깨. 좀 깨워줘. 너무 심하게 잠 것 같아서. 그냥 갈라긴 했는데 아침에 인사했잖아. 아침에 인사한 게 너무 고마워서 깨워주는 거야. 그죠? 안 그랬으면 나 혼자 가는데. 대부분 밖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막 인사하시더라고. 인사해도 내가 몰라서 미안해요. 인사하니까 학생인 것 같다고 와서 받아줄 거죠. 그죠? 봅시다. 자, 개어는 무조건 개가 된다겠죠? 배어는 근데 어떠한 경우로 다 그래요. 어떠한 경우라도. 알겠네요?
그러면 이게 다 여섯 개 표현이 다 맞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과연 그런지. 다 맞다는 뜻인가? 아닌 것 같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거? 요거? 아,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똑같이, 그것이 그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쪽이요? 아닌데요. 이건 맞고. 이건 다 맞는데. 내 출제 의도가. 이건 다 맞는 말인데. 맞는데. 얘가 만약에 다 맞는 편이에요? 요거 다 맞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것이 맞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셨죠? 당연히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남자분. 어렵냐? 봐봐. 이게 기본이 개다 할 거 아니야, 개다. 이거 배다잖아. 에? 개다, 배다에다가 기본형을 써줘요. 개다, 배다야 어간이라고. 여기에다 어가 붙었잖아. 그러면 아 예자도 어가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도 되고 어 예자도 어가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이해 돼요? 이것도 개 어시 되니까 개시 되고 배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문 규정에 있는 말이야. 이게 모든 게 다 예외 없이 다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낼 거 아니야. 에? 그래도 똑같이 활용을 해서 다 맞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렵냐고. 어렵네.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자주 쓰는 말 아닌가? 아, 니 그냥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설레본 적이 없어요? 이성을 만나면 설레본 적이 없어? 메말라가지고.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는 뭐하지 알겠죠. 근데 시험 볼 때 이 단어만 낸 게 아니라고 어떤 단어가 나올지는 모른다고. 다 맞는 편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만약에 이 틀리신 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셨는데 틀렸다 그러면 아마 다른 걸 헷갈리신 거야. 공부한 지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걸 헷갈렸을 거예요. 설레였다를 헷갈렸을 겁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은 그걸 헷갈려요. 설레였다, 설레여서, 설레여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아예 틀린 말이에요. 그걸 헷갈린 거 아닐까라는 대변을 하자면 그래요. 대변인은 아닌데. 봅시다. 그 다음. 붙임이 봅시다. 하여가 한음들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으시오. 봅시다. 카메라 쭉 보세요. 하다라는 말에 어간이 뭘까? 어간이 당연히 하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에다가 아가 붙었어. 어음이 아가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하. 하에다, 하다에다가 아가 붙었어. 그러면 어음이 아가 뭐가 되더라? 하. 하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여가 되죠, 여. 여가 되잖아? 그죠? 아가 여가 되는구나. 무슨 불규칙이 이게? 여 불규칙, 그렇죠. 여 불규칙. 이제 좀 잘하네. 여 불규칙이죠. 지난 시간에 뭘 하겠다는지 복습 좀 하고 온 것 같은 느낌.
내 착각인지 몰라도 아주 희망적이네. 지금 지난주하고 달리 대답 좀 하니까 조금씩 더 간 거야. 원래 여기까지만 하려다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끝나다가 이문도 가고 막 이런 거예요. 대답 안 하면 그것도 다 끝냅니다. 했어 했어 넘어가는데 대답하면 이해를 했는지 한 번씩 더 해보는 여부위치이죠. 원래 이 맞는 편입니다. 맞는 편이죠. 근데 하여의 줄임말이 뭐가 된다? 지금 중말하고 있는 중말. 그러면 하다에다가 중간에 아시 들어갔어. 그러면 아가 여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죠. 하였다가 되죠. 이 하였다는 어떻게 줄어들까? 그렇죠. 했다가 되는 거죠. 모든 하다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에다가 아서가 붙었어. 그럼 아가 여로 바뀌지.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하여서가 되지. 그럼 줄이면 또 뭐가 돼? 그렇죠. 해서가 되죠. 이런 식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붙임 이해가 되겠네요. 모든 하다는 다 그렇습니다. 자, 35항 219쪽 모음 오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앗어시 어울려 와 워나 와 워시 줄 때는 준들어 주세요. 꼬아 꼬아. 자, 꼬다라는 말 들어봤죠? 꼬다라는 말에다가 아가 붙었어. 그럼 당연히 꼬아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된다고? 와라 해도 탈락이야 축약이야? 축약, 그렇죠. 축약이죠. 오아가 없대요. 꼬아가 되는 거. 그러면 꼬아서는 뭐가 돼? 꼬아서가 되겠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하지만 중요해요. 당연하지만 중요해요. 쏘아, 쏘아, 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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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근데 맨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맨 마지막. 노아가, 노아가 된다는 거 특이하죠. 어디에 노타에다가 아가 되면 당연히 노아가 되는데 이 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 노아가 줄여서 노아가 되는 특이하군. 노아가 되는구나. 아 이런 것도 줄어들구나. 은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이거 대답하면 하나 더 하고 대답 못하면 안 하고. 노타에다 은이 붙으면 노은이 되거든? 이거를 줄이면, 자, 노아가 히읗이 빠지잖아. 나와 되잖아. 그럼 이것도 히읗이 없을까? 줄어들면. 빠지겠죠? 그래서 논 그랬어. 맞을까요? 맞을까, 틀릴까? 대답 안 하면 다른 예문 들고. 이번에도 대답 안 하면 넘어갑니다. 노타에다가 이리기 우구추가 붙었습니다. 우리 이익이 배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은 맞겠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노아를 줄여서 나라겠어요. 그러면 이걸 또 줄이면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어? 이렇게? 아, 봐봐. 아, 봐봐. 지금 수학이야, 수학. 노아를 한 글자로 줄어들면 노아가 돼. 규칙을 잘 봐봐. 히읗이 빠지지.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아니지.
히읗 빠져. 이 형이 없어지잖아. 이 형 아니잖아, 자음이. 그러니까 이거 빼고 빠지니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 봐봐. 요 두 개가 줄어들 거 아니야. 히읗 빠지고 이는 원래 이 형은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맞겠냐고. 어? 봐봐. 히읗이 없어져. 이형 원래 자음이 아니야. 없어지고 죽은다. 죽었어. 이렇게 됐지? 그럼 요것도 히읗이 있어? 없어져? 없어져? 죽을게. 이형이 원래 자음이 아니야. 아니, 그럼 없어지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는 게 맞겠냐고? 어? 그런다니까. 아휴. 에휴, 왜 그려. 그래서 거기 노아 나가 있고 붙임 봅시다. 왜 뒤에 어, 옷이 올 때는 왜 옷으로 준들어 적어라. 귀엽게 아 봅시다. 이거 봐봐. 이제는 요걸 좀 볼게요. 괴, 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 아,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봐봐. 왜 어가 있으면 이 외가 뭐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응?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 다시 보세요. 요 이형은 자음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주운다. 그럼 요거 그대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뭔 말 이해돼요? 모든 게 다 그런다고. 그러면 퇴어의 준말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맞춤법을 쓸 때 이 됐다고 이 됐다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분하라고. 이 됐자는 퇴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됐자를 쓸 자리에다가 무조건 퇴어를 넣어봐야 돼. 퇴어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이렇게 쓰고 말이 안 되면 자, 봐봐. 이 됐자고 이 됐자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이 대자는 대다의 앞에 부분이에요. 대다의 뭐가 될까? 어간이 되겠지. 얘는 뭐의 준말이야? 그렇지, 대어의 준말이야. 그러면 떠들면 안 되게 돼 있다 보세요. 떠들면 안 되게 돼 있다를 보시면 그죠? 이게 자 얘를 쓸지 얘를 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쓸 자리는 뭘로 바꿔야 돼? 대어 안 되어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어게. 안 되지. 그냥 이거 맞고, 안 되게 되어 있다지. 그러니까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써줘야지. 그래야 맞지. 이해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선생님, 이 배자하고 이 배자의 차이가 다 똑같은 말이죠. 얘는 뭐의 준말일까? 그렇지. 배어의 준말이겠지. 그러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이거는 배웠고지.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지.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맞아요 틀려? 응? 틀렸지. 왜 틀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죠. 우리말에 서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어서만 있거든요. 글쎄요, 그쵸.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붙임 보시면, 거기, 왜 뒤에 어, 어시 올 때는, 그 된다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6강은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